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4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 소장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오늘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금감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아마 저기 간담회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데일리 TV 뉴스를 보고서 알았는데요. 개인 투자자, 저도 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저도 좀 참석했으면 좀 할 말이 많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요. 차트를 여시고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제표. 어떤 시장과 재료와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차트와 거래량과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제시하거나 추천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정 특집 방송, 구정 전주부터인가 제가 특집 방송으로 오늘까지 아마 아니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켜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기준 그리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재무제표가 저 엉망인 실적이 막 5년 연속, 6년 연속 그런 뭐 적자 회사. 2016년에 그 대표이사하고 거기 이제 임원들이 종목은 제시하지 않을게요.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550억을 저 횡령 배임으로 그 회사가 거래 정지됐다가 드디어 오늘 재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예, 이 자리에서 아주 외롭게 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이 우리가 이제 속칭 금융감독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 투자자 보호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공정한 거래 질서는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그 방송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나 S&P500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대만지수, 뭐 일본, 독일 다 지수를요. 제가 여기다 캡처를 떠서 직접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만 안 갑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언제나 저 좋아질지, 예, 주식시장에 과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봄은 오는가. 예, 그런 내용으로 또 외부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자, 대봉 LS라는 종목인데요. 대봉 LS입니다. 날짜는요. 예, 3월 11일이 되겠네요. 대봉 LS.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예, 분봉 차트입니다. 예, 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예, 10%. 여기서 이제 우리가 VI 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예, 정적 변동성이 없었어요.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15%일 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동적 변동성은 있었죠. 동적 변동성. 그래서 제한폭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예,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 동적 변동성이 아닌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서 10% 2분간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녹색 점선이 예 14%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대봉 LS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뭘 보고 차트를 보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수를 할까 말까는요, 재무제표 보시는 거예요. 예, 재무제표. 여러분들 저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HLB 오늘 저 무슨 찌라시가 하나 돌아서요, 뭐 급락했다가 밑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3위 종목이 이제 급하게 이제 찌라시 하나로 급락을 해버리면요,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가 예 똑같이 급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급락을 하느냐? 전체적인 코스닥 모든 종목이 같이 휘청거리는 거거든요. 예.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가 에코프로, 2차 전지죠. 그리고 HLB, HLB. 자, 뭐, 신약과 관련돼서, 뭐, FDA 승인이 나냐, 안 나냐, 뭐, 하여튼 이상한 찌라시가 돌아왔어요. 그것도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찌라시의 어떤 발언지가 어딘지 그런 것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 만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HLB 차트를 열어놓고 대주주 지분이 9%입니다. HLB가. 9%면요,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20% 이하는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대봉연에서도요, 차트 플러스 거래량 들어왔고요. 그럼 재무제표 보고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14%를 통과될 때 매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 그런데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열. 플러스, 예, 매도. 매도는요, 여기가, 예, 수익 실현, 이제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하고, 매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얼마입니까? 11%. 그리고요, 14% 위에 있으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14%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과열, 그리고 얘는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이 나오면 다시 매도하는데 이 부분 9%. 앞에서 11%, 여기서 9%면 11% 더하기 9%는요. 얼마예요? 20%. 하루에 잠깐 이렇게 매매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대봉 LS. 여러분, HTS에 잘 나와 있어요. 대봉 LS는요, 테마로 두 개가 포함이 되죠.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봉 LS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스, 펩타이드 의약품 회사와 뭐 시제품 생산 이렇게 써 있어요. 오케이. 자,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거나 지방이 흡수되지 않도록 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약물. 글쎄요, 이게 과연 건강에는 괜찮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드시고요. 뭐 배가 좀 나오면 어때요? 잘 드시고요. 소화 잘 시키고 꼭꼭 씹어 드시고 그러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식욕을 억제하고 뭐 지방이 흡수되지 않도록, 이거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요, 건강을 해칠 만큼 뭐 비만이 좀 심하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예, 별로. 자, 대봉연에서 무슨 회사인지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된다? 대주주 지분이 뭐라고 쓰세요? 50%입니다. 50% 화면 크게 갑니다. 안정성 지표를 보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유동 비율이라고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을 보자고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예? 모바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출액이 꾸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영업이익이요. 이렇게 흑자를 시현해야 돼요. 직전 연도보다. 예. 뭐 속보치입니다. 피니까 속보치인데 직전 연도보다 예, 좀 낮게 실현이 됐더라도요. 반토막이 됐더라도 흑자거든요. 이거 정상인 거예요. 대주주분 50%에 이런 흑자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볼까요? 자, 부채 비율이 25%고요. 유보율이 2000%예요. 대봉 LS가 비만 관련. 자, 다시 한번요. 자, 25%, 150% 이해해야 되고 1000%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기까지는요, 정말 훌륭한 종목입니다. 대봉 LS는 이런 종목 하셔야 돼요. 예, 네, 물론 비만 관련 어떤 테마주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들이. 그러면 하나씩 눌러보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데일리 TV는 뭐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 예, 증권 방송에 이제 여러 어드바이저나 이제 전문가라고 속칭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방송을 하잖아요. 증권회사 직원도 나와서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죠? 여기에요.
지금 BPS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1,567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저 PBR, 저 PBR. 자, 이제 PBR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는 겁니다. 예. 만 원짜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0.76배 그 얘기예요. 76%다. 어디에? 이 금액 대비해서. 그럼 이거 계산하는 법은 알려드렸죠. 그죠? 예. 여기서 곱하기 0.76하고 또 곱하기 2 하면 거기가 적정 주가다라고 했어요. 그죠? 고래와 긴조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대충 여기서 계산을 해봐도요, 일단은 14,000원까지는 유효한 그런 종목을 우리는 대봉 L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예, 요렇게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만 딱 보면, 오케이, 땡큐. 이러고서요, 거리랑 들어왔으면 들어가셔도 된다니까요. HLB는 대주지분이 9%라고요. 보세요, 다.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다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1차 확인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11%의 이제 수익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30%니까 그냥 두면, 그냥 두면. 지금 여기가 11,700원이니까 소장님이 한 14,000원까지 간다며요.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니요. 14,000원 금방까지 갈 때까지 그냥, 예, 매수해서 14%에 버리고 또 장중에 그랬는데 이 14%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0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4입니다. 오케이 퍼센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우리가 VI 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4%에 머물던 주가가 갑자기 14%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버리면요. 여기서 뭐라고요? 재매수하는 거예요. 다시. 재매수하는 거예요. 재매수. 재매수해서 안 가잖아요.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요, 주가는 가게 돼 있죠. 목표가는요, 14,000원. 물론 그 이상 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상은 손 대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안전한 거죠. 주식이라는 건요, 위험 자산이잖아요. 안전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주겠어요, 이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뭐 HLB나 뭐 그냥 뭐 한탕주의 뭐 이런 종목, 신규 상장종, 오늘도 이제 몇 종목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요,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러세요? 예, 3.5%라고요. 동적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적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판, 두 판, 삼세 판. 오케이. 여기도 한 판 나왔어요,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주워 담았단 말이에요. 재매수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재매수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한 거예요. 내일 팔아야지. 예? 뭐 안 가면 뭐 모레라도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갑자기 끝날 때쯤 2시가 넘어서 이렇게 얼굴을 싹 비치네?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예, 이 고동색 화살표는 과열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OR 밴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도요, 1, 2, 3,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한 판, 두 판, 삼세 판. 여기도 한 판, 두 판, 삼세 판. 물론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예, 딱 그림을 보면요. 멋지게 이제 마감이 됐어요. 자, 어때요? 이런 종목군의 종목을 하시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 건들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뉴스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 본인만의 어떤 기준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대봉 LS.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수아님이 조심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냐. 이런 종목이에요. 자,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이에요. 에이직랜드가요.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이 53억. 자, 에이직랜드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무슨 기업? 벤처기업. 최근에 한 300여 개 종목이 신성장기업, 벤처기업으로 상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우리가 IMF 끝나고요. 2000년도 초반에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닷컴 열풍이라고 막 벤처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냥 사무실만 하나,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상장해서 막 주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랬죠. 그래서 코스닥이 100포인트 기준이 아니라
1000포인트 기준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코스피는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지금은요, 마이너스란 얘기죠.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요, 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큰 금융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팬데믹만 있었는데. 자, 벤처기업이라고 이 회사가, 여기 좀 보이십니까? 자, 화면 크게 가면요. 여기가 3월 4일 날 고점이요. 무려 8만 400원. 여기 8만 400원 보이시죠? 예. 자, MTS라고 있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요, 안 보이실까봐 제가 얘기할게요. 예. 3월 4일 날 8만 400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밑점은요, 26,800원에 11월 13일 시작하더니, 어머나, 세상에 몇 배가 간 겁니까? 그죠? 무지무지하게 갔죠?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4배가 넘게 갔는데,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벤처 기업이고 500원에 53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니라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 국책 과제를 통해서, 예? AI 팹리스 반도체 설계라고 그래. 방송에서 팹리스 그러는데 이런 말 쓰지 말고 반도체 설계라고 하면 되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반도체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하나요? 자, IBM 아닌가요? 자, 어쨌든요,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주주 지분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자, 부채 비율인데요. 대주주 지분은 합격이에요. 20%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좀 보실래요? 저 화면 크게 가거든요. 자, 보세요. 이건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은 아주 요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요, 지금 2000%가 넘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인데, 이게 1년 안에 갚아야 될, 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보다 갚아야 될 빚이 2000%다? 이건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아주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성수상이. 예,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면 한번 크게 봅시다. 일단은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속보지도 괜찮게 나왔고요. 지난 22년도에도요, 115억 실현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예, 직전 연도에는 완전 잠식이었고,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 무려 2159%. 이건요, 그때 당시 우리 IMF 때 한보보다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속보치도 지금 990%입니다. 유보율은 아예 이 정도면 없어요. 그냥 사무실 하나에 뭐 빚만 엄청 있나요? 시스템 반도체라며요. 이런 회사 자체가, 물론 여러분들 뒤져보세요. 한국 거래소 어떤 상장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청산가치,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이 회사가 400원에서 지금 23년도에 대한 자료 속보치는 68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직전 연도는 4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요, 얘는 목표가는요, 딱 1000원이에요. 1000원. 왜 1000원이냐? 400원에 2.5배면 1000원입니다. 1000원. 아셨죠? 잊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동조하니까 그 친구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공매도까지. 예, 아시겠죠? 예, 400원에 600원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응? 그런데 이런 종목이 뭐라고요? 400원짜리가 얼마? 8만 400원. 여러분, 400원짜리를 8만 400원에 산다. 아, 글쎄요. 나는 이거 자체가 나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 근데 더 웃긴 건요, 여러분, 이 종목을 방송에서 제시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다. 주식은 상이다, 주식 타바 탔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했잖아요. 6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 7일이에요. 이따 써놨어요. 목요일 날. 어머, 세상에 상장을 하더라고, 한 종목이. 그래서 이때 캡처를 떴어요. 올커니 그러고. 이 종목은요, KNR 시스템이래요. KNR 시스템. KNR 시스템.
그런데요, 액면가가 100원이고요, 자본금이 10억이에요. 우와, 그래요. 24년 3월 7일,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하고요. 그 다음날 얘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봉을 봐서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봉을 이제 캡쳐했어요. 분봉. 이날 분봉을. 예.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도. 예? 분봉을 봤더니 제가 보고 싶은 건요, 그거예요. 야, 고점이, 최고점이, 시가로부터 최고점이 얼마였느냐. 그랬더니요, 38,300원. 얼마라고요? 38,300원, 38,300원. 자, 그리고 요게 뭐라고 쓰냐면요,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신성장 기업. 이름 좋죠? 신성장 기업.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회사가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상장할 수는 있으나, 100개 중에 한두 개죠. 20개 중에 하나인 거죠.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든 코스닥이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직전 고점을 다 뚫어버렸는데, 우리만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막, 공매도. 자, 신성장 기업. 액면가 100원에 자본금 10억. 자, 액면가 100원. 이건요, 1000원, 2000원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5000원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도 한 100억, 한 200억은 최소 갖고 상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오케이, 괜찮아요.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말 그대로 신성장 기업. 그죠? 이 부분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거, 금감 원장님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로는 저도 좀 초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너 어떤 회사니? 봤더니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봤더니, 로봇 관련주, 산업용 협동 로봇, 로봇 관련주, 로봇. 야, 로봇. 그죠? 로봇.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 뭐, 지능형 로봇을 뭐, 제한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 협동 로봇. 그래서 시험 장비 및 유압 로봇 그 제품 개발 제조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진짜 문제 없어요. 상장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서 뭐 7일날 이렇게 상장해서 38,000원을 찍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여기 문제답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2,000명의 예, 애널리스트와 어드바이저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무제 배우십시오.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지분율을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백이에요? 신규 상장을 했는데 지분율을 써놓지도 않았어요. 얘도 똑같아요. 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요, 아주 이따만큼이고요. 부채 비율은요, 이따만큼이에요. 이거는 막, 예, 아까 그 똑같은 종목 아닙니다. 다른 종목입니다. 이것도 써놓지도 않고, 이게 빚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봤더니요, 예. 그죠? 21년도에는 이제 적자였네요. 그래서 흑자로 실현됐어요. 매출액도 엄청 뜨고, 오케이, 합격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채 비율이라는 거죠. 2600%, 이게요, 부채 비율이 잘 들으세요. 150% 이하여야 돼요. 150% 이상은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은 이게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이게 2000% 이상이었어요. 근데 바뀌었다고요, 1000%로. 그러면 이 상태가 이게 정상일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너 이름이 뭐니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 200원이라고. 부채 비율 저렇게 많고 이러면요,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이 회사가 갑자기, 예? 지난주 목요일날 상장이 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 그만할래, 미안해, 나 회사 정리할래 라고 할 때 이 회사 가치가, 한 주당 가치가 얼마라고? 235원이라고요. 100원짜리 235원, 10억. 10억짜리예요. 자, 그러면 235원짜리를 응? 왜 200원짜리를 왜 여러분들은 38,300원에 사십니까? 그럼 이 종목은요, 여기로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3만 300원, 목표가 얼마입니까? 나는 얘기할게요. 1,000원. 네? 33,000원에서 34,000원, 35,000원이 아니고요. 예, 그냥 1,000원. 가야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은 한 해에 상장되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라고요. 그런데 상장 종목들이 다 이렇다라고 그러면 피곤한 거죠. 자, 이 종목 볼게요. 레이저셀.
자, 500원짜리의 자본금 43억 원. 안타깝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 손대지 마시고요. 이 종목으로 추천해갖고 내가 무슨 뭐 5천 원에 추천해서 뭐 얼마 무슨 뭐 18천 원까지 갔네. 봤지 내가 몇 퍼센트 수익 났네. 예? 나는 반도체는 그냥 그 저 추천하는 거 종목 한 가지야. 제조 반도체. 이델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델리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자, 이게 이것도요. 뭐요? 신성장 기업. 자, 신성장 기업. 이름 좋아.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23,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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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000원, 23,350원, 9,000원 더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요? 라고 했더니 레이저 셀, 레이저니까 여기 반도체 장비, LED 장비, 그 다음에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셀 하면 여기 나왔어요. 명광원 에어리어 레이저 솔루션 전문 업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 응? 그런데 방송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 되면서 이 회사에 뭐 솔루션 전문 업체니까 관련된 어떤 사진도 보여주고 막 회사 그림도 보여주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상장할 때 한국 거래소에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우리 회사는 해서 포부를 받게 거기까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없어요. 자, 500원에 43억짜리 신성장 기업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할 때의 조건이 있다고요. 한번 뒤져보세요. 그 조건이 맞는지. 예?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레이저셀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대주 지분이 20%예요. 여러분 20% 이하로 가면요. 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HLB가요. 9%예요. 그러면 91%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슨 코스피로 옮겨갑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진짜 멋진 거. 이거 후끈후끈하거든. 후끈달끈하죠. 그죠? 양봉이에요, 양봉.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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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회사입니다. 예. 네. 잘 보세요. 이, 원래 이제 상장된 지 이 회사가 한 2, 3년, 한 4, 5년 됐다. 한 10년 됐다. 이 상태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됐잖아요. 대주지분 20%에. 이건 기업심사로서 이거 시장 퇴출이에요. 이 시장 퇴출이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안 그래요. 예. 부채비리 8%에 유불 7%.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자, 이때도죠. 간당간당하죠. 이때는, 예. 부채비리 완전 잠식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마이너스 2,300원. 자, 청산가치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미 회사,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간신히 만들어 놓은 게 4,000원짜리래요. 500원에 43억에 4,000원짜리인데 이 종목이 4,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자, 찍고서 그죠? 여기 5,650원 금방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지금 9,000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들 못 보신 거 20%.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한 거요? 예, 열심히 턴 거죠. 개인 투자자한테. 회사가 매출액이 꾸준한 매출액과 꾸준한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부채 비율이 적고 유부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죠. 회사가 계속 발전성 있고 신성장 기업이니까. 그러면서 뭐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가치, 청산 가치, 장부상 가치도 점점점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아, 그래. 이 회사 좋은 회사야. 내가 이 회사 믿고 좀 중장기로 투자할래. 내가 배당을 받더라도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거 여기서 23,350원 찍고 5,600원 만들어 놨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쪽에 한 18,000원까지. 그리고 다시 이거 100%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분이 20%다. 20% 이하 되면요. 대주주가 바뀌는 거 아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광림, 쌍방울 이런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요.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 종목들을 계속 추천합니까? 다음 종목 많이 들어보셨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예, 이름도 되게 길어요. 이름 되게 길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액면가 100원에 자본금 21억. 이것도 신성장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 기업. 이쪽을 보니까요. 똑같아요. 38,800원, 38,800원. 발음이 안 되네. 38,800원에 예, 100원짜리 21억에. 예, 그래요. 와, 멋져요. 그죠? 여기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어요. 아, 괜찮네. 뭐 하는 회사랴?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요. 예. 여기도 뭐 CXL 그다음에 뉴로모픽 반도체, CTN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여기도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모바일 AI 구현을 위한 뉴로모픽 반도체, IP 개발 관련 중소 벤처 기업 과제 완료. 뭔 말이야, 이게? 어쨌든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대주지분 31%. 그래, 여기까지 일단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실래요? 사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자유죠. 여러분들 자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종목에 내가 이야기한 이런 상황에, 이런 100원짜리의 자본금이 50억 이하짜리가, 예?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이렇게 계속 적자에다가 그다음에 부채 비율 6일 같은 거 보면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500원짜리가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3만 8천 원, 4만 원, 5만 원에 거래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든 종목을 다 뒤져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이에요. 그리고 안 갑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안 간다고요. 더 심한 경우는 이러다가요, 회사가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져요? 상장 폐지 내지는 대개는 대주주,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횡령 배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2016년도에 없어졌던 회사가 이름 바꿔서 다시 오늘 상장을 했어요. 자,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어? 공매도와 관련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종목이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짧고 굵게 살려. 난 하루만 살다가요? 자, 3만 8천 원 말도 안 되잖아요. 1,500원짜리가 브라보콘 하나를 얼마에 3만 8천 원에 사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SBB테크라는 종목이에요. SBB테크 이 종목도요. 500원짜리의 자본금 30억에 똑같아요. 신성장기업.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제 뭐가 나요? 좀 경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혼자 외로이 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화면 크게 갑니다.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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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00원. 야, 95,000원. 95,000원이요. 500원짜리가 야, 이 친구 대주주는 끝내주겠어. 500원에 다 95,000원에 던질 때 그 느낌이 어떨까? 야, 그치? 예, 여기 지금 잘, 위에 지금 화단,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95,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95,000원. 23년 3월. 예, 9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접 들어가 보세요. ABB.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95,000원이죠? 그럼 여러분 대주주인데, 야, 500원에 여러분들이 자본금 처음에 회사, 일단은 창업할 때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몇 배인 겁니다. 500원에 10배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원에 10배면 5천원. 5천원. 500원에 10배면 5천원이에요. 100배면. 100배면. 5만원이잖아요. 예? 네? 5만원. 이건 이제 10만원 정도 되면 200배. 야, 그래요. 200배. 회사 하나 만들어서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거 만들어서 상장시켜가지고 막, 예, 신났겠죠, 그죠? 물론, 예, 대주주는요, 보호예수기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뭐, 1년 동안 못 판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 이제 있잖아요. 유령이 있어요, 유령.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V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아웃사이드한 얘기니까, 예, 이 얘기는 언제 한다? 하단에, 예, 자막이 하나 나갈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저 자리가 두 자리 남았습니다. 자, 내가 격주로요, 매주 토요일 날, 예, 2시에 강연회를 합니다. 대전에서. 소규모 강의로 선착순 10명,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번에는 아마 마감될 것 같고요. 뭐, 다다음 주 뭐 또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래 하단에 샵 3772, 건당 100원 성명서 입력 후 문자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여기 보니까 로봇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테마주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뭐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로봇 관련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예, 기계장치의 구동부품인 베어링 감속기 전문업체 이렇게 써 있어요. 국내 최초 세라믹 볼 베어링 국산화를 시작하여
탈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되게 일본이 이제 부품 소재 쪽은 뛰어나죠, 그죠? 일본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자,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입니다, 나사. 응? 나사인데요. 이 안에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예, 실린더가. 유압기. 그래서 기름을 일일이 싸져갖고, 야, 이 부품 하나에. 예, 요게 예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 만 원에 사다가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면 10만 원 들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죠? 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단가가 맞느냐라는 거죠. 일본이라는 그 기업의 친구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보면서, 야, 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내가 이 종목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왜? 로봇 관련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탈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 국산화, 야,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고개 숙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목은 SBB 테크.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시장에 진출은 뒤늦게 하셔도 돼요. 이게 점차 흑자 실현되고 이랬을 때에 가능한 거라고, 이랬을 때에. 그래서 너네들의 자체의 청산 가치 자체가 여기 보니까 500원에 지금 30억인데 이때 당시에 지금 3년 전에 500원짜리가 그 다음에 1,400원 되더니 그 다음에 3,500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이게요, 3년 연속 적자하다가 4년째 적자가 되면 기업 심사에서요, 이미 상장된 회사는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상장 폐지를 한 번도 안 당해봤거든요? 안 당해봤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요. 주식을 이제 얼마 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9만 5천 원. 잊어먹었어요? 다시 얼마라고요? 9만 5천 원. 이거 9만 5천 원에 사신다고?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세요. 예? 그리고 이런 종목 제시하지 마요. 제시할 때는 이걸 열으라고. 여기서도 설명을 해줘봐. 여기서 설명을. 그리고 이 청산가치 대비 정확하게 2.5배요. 2.5배. 우리는 중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 금액에 2.5배 올린 그 금액을 다시 2.5배 올리는 거야. 그게 미국이야. 유럽이고. 우리는 2.5배가 그게 적정 주가라고 코레가와 긴조가 얘기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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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얼마? 얼마? 좀 제발. 9만? 9만? 9만 5천 원. 9만 5천 원.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요. 샤페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저게 11,600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3,240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샤페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샤페론. 제가 지금 제시하는,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저 방송에 계속 언급되는 종목이고 뭐 종목 진단 방송에서도 이야기되는 종목들입니다. 샤페론이라는 종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봉을 봤더니 야, 그죠? 이게 이제 예? 예. 이게 이제 지하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5층까지 예, 그래서 지금 3,200원이죠, 그죠? 그러면 11,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왔죠, 그죠? 여기서 다시 반등 줄까요? 예? 예, 그럴까요? 그러려면 뭘 봐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열지 아니하고 어떤 종목을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예, 그런 구렁텅이를 모는 거죠. 자, 샤페론은 어떤 종목이냐? 모르죠. 이거 나왔잖아요. 코로나19 때는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치매 관련주.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죠. 그죠?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이 이제, 예, 예, 그때는 이제 신났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라고요. 어, 좋아요. 그쵸. 신약 연구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 그래요. 바이오 관련주들. 우리나라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그렇게 어떤 테마에서 테마로 순환매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순환매라는 거는 대형주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 이게 큰형이고 둘째형이 가야지. 이게 예, 중수형주, 중형주가 가고 그 다음에가 소형주 움직이는 거예요. 소형주. 이게 코스피가 좀 올라가면 나중에 코스닥에 따라가고 이거를 우리는 순환매라고 그래. 순환매. 순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가 있고 쫄병주가 있고 그런 거잖아. 어떤 테마도 대장주가 올라가면 그 나머지 쫄병주도 뒤따라가는 거라고. 쫄병이 앞서가는 건 총 맞아 죽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샤페놀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치매 관련 이래.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딱 20%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 이하는 절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손도 대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23년 속보치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11,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이게 20%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집중 투자로 비중 100% 한번 실어보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여기에 부채비를 완전 단식, 완전 단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NA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16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1,300원이에요. 1,300원이에요. 대주 지분은 20% 이하의 1,300원이면요. 그리고 이게 계속 6년 연속 적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회사가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뭐 5년이든 6년이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이상한 일 벌어지죠. 뭐 대주주가 바뀌고 그다음에 횡령 배임 그러고 거래 정지 2년 정도 시키고 여러분들 속을 새까맣게 태운 다음에 결국에는 상장 폐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 이 회사한테는 억하심정 있거나 어쩌면 뭐 잘못 저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 기준과 원칙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 대주주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니네 엄마한테 이거 사라고 그래봐. 사냐 안 산다니까. 이게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 예, 이름도 참 어렵게 진다. 그지? 500원에 42억. 이것도 뭐예요?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대한민국은요, 다 신성장 기업만 있어요. 다 5년 연속, 6년 연속 적자 회사에 청산가치 1,000원짜리가 막 9만 원에 팔리고 5만 원에 팔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9만 원, 5만 원에 팔려서 9만 원짜리가 12만 원, 13만 원 그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이루어야 되는데 9만 원에서 갑자기 막 2만 원, 5만 원에서 만 원 그리고 안 가. 모든 종목이 몇백 개가 이러면 코스피 코스닥은 안 간다고요. 이거는 불공정한 거래 질서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계속 추천을 해. 괜찮다고 사보라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이거 얼마라고 써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32,750원, 32,750원. 화면 크게 갈게요. 32,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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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50원에 지금 현재 13,000원, 32,000원에 13,000원, 32,000원, 13,000원.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된 거예요. 신성장기업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42억. 좋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가 있대라. 야, 그래요. 좋아요. 자, 이렇게 신성장기업이요. 자,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인벤티지 랩이, 자, 세 가지입니다. 오, 그래요. 얘는 비만 치료제도 갔다가 치매도 갔다가 탈모도 갔다가,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테마 관련도, 탈모 관련주, 비만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 치매 관련주 해가지고, 이 회사는, 탈모가 훅 갈 때 난 탈모야. 그랬다가 갑자기 또 탈모가 사그러들고, 갑자기 비만이 뜨면, 나 비만이야. 라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치매, 비만, 탈모.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대박인 거죠, 그죠? 예? 얘는 계속 순환매요. 어떤 순환매? 테마에서 테마로. 탈모에서 비만 갔다, 치매 갔다, 치매 갔다, 탈모 갔다, 비만 갔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좋아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24%에.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이거 짚어보자고. 이걸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정상 아니라고요. 신성장기업, 신성장기업.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해에 상장되는 한 100개 종목에 한두 개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왜 100개, 200개, 300개가 다 똑같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만 갖고 추천을 한다?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 BPS가 3,600원, 여기는 마이너스였고요. 자, 3,600원짜리를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신다? 예, 32,000원. 그러니까 10배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가격이 여기서 쭉 올라간다고요? 그럴 일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이회사 대주주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은 여러분들 본인이라는 것만 아시고, 여기저기 자꾸 채널 돌려서 뭐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없어 막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일봉으로 보면 오늘 뭐 20% 상승, 오늘 뭐 상한가 뭐 봤지, 이거 여러분들 절대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고요. 이건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걸 공문을 하나씩 내보내 줘야 돼요. 예? 예, 각각 방송사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드바이저가 종목 제시할 때는 뭘 봐야 된다. 대주 지분 20% 이하에 3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는 추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치, 청산 가치, 장부상 가치 대비 지금 솔직히요, 한 5배까지는 인정하나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청산 가치 대비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0원짜리가 95,000원에 거래되고 5만원에 거래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요, SAMG 엔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신성장 기업. 여러분, 신성장,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 다 뒤져봐봐요. 다 똑같아요. 예? 500원에 40억. 다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갤러리아만 정상이라고. 김승희 회장님, 화이팅.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 보세요. 하나 갤러리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재무제표 보세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딱 떨어져 5만원. 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5만원. 이제는 굳이 이제 보지 않아도 제가 무슨 얘기, 무슨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을 제시할 때는 재무제표를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멀쩡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재무제표를 열어서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뭐 외인이 얼마가 들어오고 개인이 얼마가 뭐 팔았고 뭐 기관이 뭐 얼마를 사고,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은 무슨 수급이에요. 자, 자, 이 엔터 종목 좀 봅시다. 이걸 이제 주봉으로 열었어요. 예. 딱 짠듯이 5만원 정확하게 딱 23년 1월 축하해요. 빠바방. 이 친구들은 더 재밌는 거지, 그지? 이게 딱 몇 배입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100배. 예. 야, 여기 42억에 1억 투자했으면 100배요. 1억에 100배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이 안 되죠? 예. 자. 어쨌든 그래. 자, 그리고 5만원 찍고 지금, 예,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엔터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잖아요. 여기도 써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캐릭터 상품 관련주, 엔젤 산업, 영상 콘텐츠, 출산 장려 정책까지. 야, 출산하고 이거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업체입니다. 예, 3D 애니메이션 업체. 이게 출산하고 관련 있나? 아, 그렇지. 애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런 걸 봐야 애를 낳나? 어쨌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이걸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 18% 화면 끄게 할게요. 이거 18% 안 돼. 20% 이하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 나머지 82%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이 회사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23년도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아니라 그 속보치인데, 예? 속보치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이제 다시 플러스가 5,000원이 됐는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5만 원. 얼마라고 그랬어요? 5만 원. 5천짜리가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여기서 누군가 차익 실현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천원짜리가 15,000원, 3배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은 계속 흐드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에 예, 자막 나오시죠?
예. 일단 뭐 자리가 두 자리 정도 지금 남은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자, 이 강연회가 끝나면 또 다다음 주 격주로 제가 시작하니까 와서 아웃사이드 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예. 끝났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하여튼 고맙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과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여 재무제표를 열어라.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